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LNF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양극재를 생산하여 LG그룹을 통해서 테슬라에 최종 납품하는 대표적인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이후에 3분기에는 전분기보다 30%가량 높은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4분기 역시 비슷한 흐름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하반기부터 매 분기 높은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양극재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양극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력이 아직까지도 공급자의 가격 결정권이 있는 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율 상승 효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그동안 올해 2분기를 정점으로 실적이 피크아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향후 5년에서 길게는 6년 이상 꾸준하게 양극재 소재의 이익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최근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LNF 같은 경우도 역시 단기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종 공급자인 테슬라 같은 경우 내년부터 생산량이 베를린의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조금 더 큰 폭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LNF의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정업종 중에서 보수적인 캐파 증설을 진행해 왔었는데 하반기부터 이런 본격적인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유효하기 때문에 향후 실적 발표 이후 캐파 증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LNF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외국인이 6일째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장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미국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부터 바이오텍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기술주들이 가격 바닥 구간에서 50% 이상 상승했었던 고밸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바이오텍 업체들에 대한 수급이 우호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반등이 바이오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50% 이상 빠져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떤 바이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하반기 모멘텀에 조금 더 실적보다 모멘텀에 집중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관련된 종목과 업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